네, 반갑습니다. 오성경입니다.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발상과 회전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. 앞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상과 회전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계산을 할 겁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발상과 회전 이 부분을 정의 자체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자체는 뛰어넘어 버리고 넘어가셔도 전혀 앞으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전혀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왜 이러한 값을 이렇게 정의할까라는 그러한 의구점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발상과 회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왜 이러한 식을 발산이라고 정의하고 왜 이러한 식을 회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지 수학적인 모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일단 우리가 발사는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회전은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할 때는 그냥 이 발상과 회전을 왜 이렇게 정의하는지